안녕하세요. 내주의 강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은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서울 사는 28살 이성근이고요. 내주제 촬영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원래 오시기로 하셨던 다른 모델분께서 아쉽게 못 오시게 돼가지고 급작스럽게 제가 긴급투입을 했죠. 지금. 긴급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지금 빨개지시는데요. 염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선배님?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흑발로만 살아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밝은 머리도 한번 아이돌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믿겠습니다. 원장님을 믿습니다. 이 전에 지금 한 두 달 됐나? 두 달 전에 저희가 올리브영 제품을 저희가 사갖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다른 제품도 뭐 해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셨고 수능이 이제 딱 끝나가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또 방학 때 다가오고 그러니까 탈색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난 이거 머리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나는 고정은 못 할 것 같아요. 머리 망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우리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반반 딱 나눠가지고 반은 효은이가 바르고 네. 반은 내가 발라갖고 이제 차이를 딱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하나는 미장센 제품이고 헬로우 브릿지라는 이렇게 딱 제품이 이렇게 장점은 한 번에 강력하게 탈색 매끄럼 젤 타입의 탈색약이고 그 다음에 얼룩이 적은 셀프 탈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거는 케라틴 크림 브릿지 짜라란 짜잔 가루날림 없는 쉽고 간편한 크림 브릿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30분 후에 자연모하고 갈색모에서 탈색약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품 구성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오,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1제, 2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크림 타입으로 1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샵에서 쓰는 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파우더인데 파우더 제품을 쓰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니? 발랐을 때 나중에 가루가 떨어진다던가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가루랑 똑같아요. 반죽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이 가루가 날려가지고 옷이나 이런 데 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탈색약은 아무리 빨리 지운다고 하더라도 한번 묻었다가 지우게 되면 그때 바로 옷이 탈색이 되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1제, 2제 이렇게 딱 두 개가 섞어서 할 수 있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캡인데 이거를 섞은 다음에 그냥 머리에다 그냥 바로 바를 수 있게 그냥 딱 꼽아서 그냥 바로 바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브러쉬 캡을 사용하는 경우는 솔직히 남자분들 짧은 머리에만 사용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사용하시면 더 안 좋으세요. 그리고 장갑이 이렇게 들어있고 어깨를 두를 수 있는 어깨뽀가 이렇게 딱 저희 파마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바스락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 걸로 해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 입고 네. 1제하고 2제가 있고요. 요걸 다 이제 섞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뚜껑을 요거로 바꿔서 발라만 주시면 돼요. 성근님 하실 수 있겠죠? 네, 두 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탈색약을 할 때 이 한 통이면은 이게 1인분 사람 한 명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나로는 되게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일반 남자분들 기준으로는 이게 한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한 단발이다 싶으면 한 세 개 정도? 길이가 한 10cm 간격으로 들어갈 때마다 한 통씩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선 먼저 한번 타드릴게요. 사용하는 거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짝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크림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이거를 30번 정도 이렇게 쫙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옆에다가 놔두고 우선은 네. 자, 이제 두 번째 약권은 이제 모레모의 케라틴 크림 브릿지. 이것도 한번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장센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둘 다 크림이에요. 근데 뚜껑 미장센 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형태로 앞에가 뚜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레모 같은 경우는 약간 공병같이 짜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우선 모레모 거가 더 조금 더 간편해 보이고요. 손에다가 넣고 그냥 짜서 바르시면 돼요. 탈색약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얼룩? 그치, 얼룩. 얼룩이 안 지게 하려면은 빠르게 골고루 바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갖고 샵에서 하듯이 브러쉬를 하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셀프로 하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손으로 비벼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을 때 저는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실용적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요거만 봤을 때, 뚜껑만 봤을 때 저는 이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섞어볼게요. 모레모 거는 비닐 장갑 같은 건 또 안 들어있네요. 아, 맞아. 장갑이 없네. 어깨 그런 것도 안 들어있네. 오, 예리해요, 역시. 집에 남는 수건으로 대체해야겠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신문지. 아.
신문지에 구멍을 뚫어서. 자, 성근님 오늘 처음 염색이시잖아요. 처음 염색을 이렇게 저희 내주에서 탈색을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 특유의 한국인이 제일 안 어울리는 그 머리색이 나올까봐. 나도 그게 제일 걱정. 그게 제일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우선은 딱 30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설명서에 나오는 정도로 빠지는지 한번 보려고. 네. 그 외에는 걱정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미장센 거, 효은이가 어디 거지? 모래몬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해갖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반반 딱 그냥 보여드릴게요. 붓도 없이 그냥 우리 이걸로만 할 거야. 오케이. 해봅시다. 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탈색약을 바르실 때는 항상 두피는 항상 나중에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근데 생각 외로 이거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발라놓고 이렇게 내가 브러쉬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편한 것 같아 이거. 이 모래모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가는 이렇게 핸들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같은 이런 제품의 앞에 솔 같은 거 딸려 있는 게 훨씬 더 집에서 하시기는 편할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르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브러쉬 캡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편하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약을 반반씩 발랐는데 몇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은 탈색약은 좀 빨리 나와요. 또 열전도가 그만큼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캡을 쓰게 되면은 탈색약 자체에서 열이 발열이 돼요. 머리가 캡 안에 열이 나면서 이제 습기가 찬다 그래야 되나? 그죠? 습기가 차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약 자체가 습해져가지고 대신에 이제 호흡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열전도율을 높여가지고 머리 자체가 좀 발색이 좀 더 빨리 된다 그래야 되나? 정말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드라이어를 살짝씩만 써주게 되면은 열전도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탈색을 그만큼 좀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되면은 저희가 한번 열어서 이제 어느 정도 탈색이 좀 됐는지를 좀 보고 두피 쪽을 조금 더 연결한 다음에 머리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효은아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지? 한 20분, 25분 정도. 그치? 지금 20분이 조금 넘었고 호일 한번 딱.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 네. 그지? 제가 바른 쪽이 이제 미장센 제품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모래모 제품이거든요. 차이가 지금 딱 봐도 보이죠? 색깔 빠지는 거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발랐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한두 레벨은 더 잘 나온 것 같아. 그지? 네. 어떠세요? 옛날에 괴물의 송강호 씨. 아, 그 탈색 머리. 잘 빠지긴 했어요. 얼룩 없이. 그죠? 빠지는 거를 따지게 되면 확실히 미장센 게 더 잘 빠진다. 그러면 이제 두피를 좀 빼드릴게요. 두피는 먼저 바르면 안 되니까 먼저 바르게 되잖아요. 그럼 두피가 너무 밝게 나와요. 그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두피 자체를 이렇게 약을 하는데 지금 약이 솔직히 두통으로 했는데 두피까지 하면 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특히 탈색이나 염색을 할 때는 약을 좀 여유 있게 구매를 하시고 좀 부족함 없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나머지는 저희 샵에 있는 약 갖다가 이제 두피를 해가지고 색깔을 좀 맞출게요. 염색이나 탈모에 대한 어떤 소문에 의하면 탈모요? 아니 탈색이요. 탈색. 제가 갑자기 예민해져가지고 탈모라 그래가지고 탈색할 때 속설에 의하면 에센스를 막 엄청 많이 하고 탈색을 진행하면 모발 보호에 좀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효은이는 어떤 거 같아요? 에센스는 아니고 다른 어떤 고객님께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탈색을 하면은 괜찮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아. 그거면은 탈색약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는데 불편하지만 않게 하게 되면은 확실히 모발이 좀 건조해지거나 그런 걸 조금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 보고 있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샴푸를 할게요. 네. 자, 성근님 어떠세요? 머리 탈색하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힙해졌는데? 뭔가 힙함과 웃김의 그 중간이랄까. 자, 우선 저도 이 색깔이 이쁘다고 뭐하다 그런 게 보다는 우선 탈색이 된 거를 좀 우선 비교를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선은
제품 제형으로 봤을 때는 발림성이 넌 두 개 중에 어떤 게 낫을까? 미장센하고 모래모 중에? 아무래도 모래모가 더 묽어서 좀 바르기는 좋았는데 집에서 하시기에는 셀프로 하기에는 약간 미장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미장센 쪽이 조금 더 잘 빠졌다고 해야 되나? 두 개 다 생각외로 한 번 뺀 거 치고는 잘 빠졌지. 진짜 잘 빠진 것 같아요. 두 개의 차별성을 좀 어떤 경우에 쓰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머리가 짧은 머리고 처음 탈색을 한다고 하면은 미장센 거. 근데 본인 머리가 염색이 좀 되어 있는 머리고 아니면 탈색이 되어 있는 머리인데 바르기 편하게 좀 더 묽은 모래목 거. 어떠세요 지금 해보니까? 셀프 탈색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은데 의외로 따갑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내가 손이 느리면 와 더 따갑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샵에서 하면 이렇게 훅훅 금방 끝나는데 혼자 하면 이게 과연 금방 끝날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얼룩도 많이 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제 머리 색이 이렇게 된 게 그럼 이대로 계속 한 1년 버텨보실래요?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성근 PD님이 오늘 또 직접 모델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모발이 분들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과 메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 내 주제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t wanna push a feeling.